리딩방이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야, 형들? 어떤 사람들이야? 돈 잃은 사람들이잖아. 힘든 사람들. 경제적으로 어렵고 주식으로 돈을 잃어가지고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으려는 사람들이란 말이야. 근데 어떤 사람이 실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돈벌이로 이용한다. 이거는 나쁜 건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안 좋은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야. 도덕적으로는. 물론 나쁜 건 불법이 아니지. 오히려 자기가 잘하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알려주는 게 덕을 쌓는 거거든. 원래 돈이라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. 돈이라는 거는 있는 놈들한테 벌어야 되거든요. 그래야지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요. 내 생각은 그래. 근데 없는 사람한테 벗는 이거는 저는 나쁘지는 않지만 도덕적으로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도덕적으로. 오히려 자기가 잘하고 하면 막 이것저것 알려주고 선행을 베푸면 그게 나한테 다시 언젠가 돌아오거든. 저는 그래서 리딩방을 할 생각은 없고 저는 플랫폼 사업을 할 거예요. 뭐 예를 들어 주식 커뮤니티 이런 거는 사실 옛날부터 생각은 있었어. 그런 거를 플랫폼 밸류를 만들어가지고 대기업들한테 밸류 인정받아가지고 뭐 매각하고 이런 거는 사실 내가 옛날부터 생각했던 건 있어. 이게 사실 여러분들 플랫폼 사업은 진짜 이 사람만 모아두면 돈이거든. 해외 선물하는 사람들, 뭐 주식하는 사람들. 당장 그 플랫폼에서 돈 안 벌어도 돼. 회원 가입자 수가 돈이야, 요새 세상 형들. 굳이 플랫폼 사업하면서 그 플랫폼 안에서 돈 벌려고 안 해도 돼. 그냥 사람만 많이 모아두고 재밌게만 만들어주면 그 플랫폼을 그 자체가 돈이야, 요새는. 모의 투자하면서 수익률 대결해서 상품 주고 상금 걸고 거기서 막 사람들 인베스팅처럼 자기의 막 생각도 자유롭게 올리고 자기 뷰 마음먹고 올리고 그게 디시인사이드야 지금. 그런 거 만들고 싶어 나중에.